근시는 주로 성장기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크면서 근시나 난시 정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PC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아이디안과의 이민지 원장입니다. 요즘 워낙 스마트 시대다 보니 이제 어린 아이들도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눈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근시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폰과 PC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근거리 작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근시 발병률과 이제 근시 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시는 주로 성장기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근시 예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안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드림렌즈를 사용해서 시력 교정과 그리고 난시 진행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렌즈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밤에 렌즈를 착용해서 시력이 좋아지게 한다는 뜻, 그리고 시력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뜻, 그래서 이제 드림렌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렌즈의 원리는 밤에 착용함으로 인해서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각막의 모양을 변형을 시켜줘서 굴절 교정을 해서 시력의 교정 효과를 할수 있는 부작용인 합병증이 거의 없는 안전한 교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낮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는 동안 착용하기 때문에 눈에 움직임이 거의 없을 때 착용을 하게 돼서 거의 눈에 스크래치라던가 이제 염증 반응이 다른 렌즈보다는 많이 적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렌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의 산소 투과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이제 소프트렌즈나 하드렌즈에서 주로 나타나는 충혈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더 안전하게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어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건조증과 각막염이 있는데요. 건조증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를 오래 장시간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리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아이가 갖고 있는 건조증이라던가 결막염, 알러지성 결막염들을 다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 아이에게 맞는 인공 눈물과 처방을 해드리고요. 이제 각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를 착용하는 동안 충혈이나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저희는 전문 주치의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진료를 보실 수 있고 그 면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가장 문제인데요. 가격은 이제 양안 기준으로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렌즈의 재질과 모양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한 후에 아이의 각막 모양과 눈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시 예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리 작업량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곳에서 보는 게 근시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주로 영양제 많이 먹이시는데, 영양제 중에서도 비타민 A라던가 루테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영양제를 좀 챙겨서 먹여주시면 눈 건강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검진이에요. 이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 크면서 근시나 난시 정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안경이나 렌즈 착용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시력 발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인 체크를 꼭 안과 전문의가 있는 곳과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기 아이들의 근시 예방법과 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시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걱정이 되시거나 이제 잘안 보인다고 하면
일단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전문적인 시력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시나 난시가 있다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경이나 이제 근시 진행을 늦춰줄 수 있는 드림렌즈에 대해서 저희랑 의논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눈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아이도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드림렌즈 한 지 한 1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눈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일단은 식재료에 있어서는 토마토나 당근이나 블루베리 같은 비타민 A나 루테인이 많이 함유된 걸 좀 챙겨 먹이는 편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비타민 C나 비타민 A를 주로 먹이고 있습니다.